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 홍보 요정이신가요? 척. 게스트 전화 주세요. 광고주분들 전화 주세요. 일단 우리 사라이의 잡은 보면은 몰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기분? 믿기 싫다 막 이런 소리가 나. 저는 뭔가 오히려 손에서 뭔가 다 탁 내려놨었다. 그냥 다 뭔가 의식을 떠난 어떤 일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좀 되게 무력감? 약간 이런 것들이 드네요. 복잡해요. 맞아요. 정확한 거 직접 해야지 알죠. 맞습니다. 사례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재도 삼재지만 어떻게 보면 3, 4년 전부터 내가 사람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신다. 할머니가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모든 걸 다 놔야 된다 소리가 나오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엄마 혹시 이혼했어요? 네. 이혼하셨어? 네. 남편이 바람 폈어? 네. 담담하게 얘기하신다. 근데 모든 걸 다 놓으셨대. 모든 걸 다 놓으셔야 되는 수전이고 어떻게 보면 내 목숨까지 놓아야 되는 수전이시다. 네. 응? 자살 시도했어? 먹었어요. 쪽팔리게 깨어났어요. 아니, 엄마 그게 왜 쪽팔린 거예요? 쪽팔려요. 왜 쪽팔려요? 깨어나서. 깨어나서? 죽었어야 되는데? 네. 왜 살아있나 싶어요?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감이 빠르시고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일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또 기회를 주고 뒤에 이만큼이 버티고 나면 또 그만큼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덕으로 조금 그래도 원래는 죽었어야 됐거나 어떤 큰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넘길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꼭 지금 이번 사례자분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엄마도 어떻게 보면 사주 자체가 약간 우리네 같은 기운이 있어. 응? 네. 뭐 무당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네 같은 기운이 있으신 분이시고 엄마도 사주 자체가 남달라서 어차피 일부 종사는 못하는 사주시고 원래도 우리 뭐 대주님이라고 대주님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안 행복했어. 행복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억지로 잡아 이어왔고 그러다가 우리 기주님도 어떻게 보면 얻어맞은 격 얻어맞았어. 나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기주님이 지금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엄마 뭘 이렇게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내 마음은 울긴 하고 화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 전 남편 대주님도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 그게 여기도 말 그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도 그런 성향 혹은 그런 게 있다는 걸 또 모르시지도 않았었던 걸로 알았어요. 봐요. 그죠? 내 오만감에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럴 줄 알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지나서는 내가 아이들을 지키고 싶고 그래도 뭐 대단한 뭐 가정이 있어서 막 그거를 떠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기준이 그냥 이거를 남자들이 뭐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는 거 좀 인정하는 편이었어. 다 보셨잖아. 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에 알아보고 1년을 참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말하고도 다시 1년이 지나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더 신기한 거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남편이었던 그분은 왜 이렇게 당당해? 그래요? 남자들은 다 그렇대요. 아, 너무 당당해.
세상 여자들 70%는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 또라이야? 네, 또라이예요. 응? 완전 개또라이네, 개또라이. 사기꾼, 사기 잠깐 응? 이범에. 그러니까 개또라이네 아주. 거짓말. 이제 미련하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엄마가 더 이렇게 우리 기준님이 충격을 받은 게 가까운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이 더 커. 같은 아파트 살고. 대박이네 진짜. 어이구. 결과보다 과정이 너무 쪽팔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부하가 치밀고 어떨 때는 엄마가 쪽팔리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장 연놈들 죽이고 싶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시장 잡는 연놈들 아주 다 찢어 죽여버리고 싶고 다 발비발비 그냥 진짜 찢어 버리고 싶어 다 그냥. 그래야지 내가 죽어도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이걸 바로 결혼하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이혼을 하셔야 되는 원래 사주신데 참고 여태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끌고 오신 거죠 억지로 연을. 그래서 이제 골물대로 굶고 터줄대로 터져서 오신 거죠 여기까지. 아휴. 어떻게 그걸 참으셨어 여태까지. 사실 누가 봤을 때 어떤 분이 봤을 때도 남편이 사기 전과 이놈에 바람 피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기구한 인생이 아니야? 평범한 인생이야? 근데 그냥 엄마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그냥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응? 근데 그거는 절대 못 고쳐 엄마. 엄마 말대로 미련한 거야. 맞아. 엄마가 여태까지 미련하게 내가 버티고 살았던 거야. 지금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왕래하는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감당하기가 힘든 거고 정말로 세상 살기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엄마가 약을 먹었어요? 엄마가? 응? 약을 먹고 그렇게 죽으려고 했어. 근데 엄마도 가물이 높고 집안에 조상도 있다, 신도 있다 이러던 집안이기 때문에 엄마 안 죽여.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쪽팔리더라니까요. 그건 쪽팔린 게 아니야. 다시 좋은 인생 살라고 엄마 조상에서 신에서 살린 맞아. 거지. 그게 엄마 죽을 것 같았으면 엄마 벌써 죽었어. 안 그래? 응? 근데 엄마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엄마 집안에 신이 있기 때문이고 조상이 있기 맞아. 때문이에요. 엄마 조상에서 신에서 다시 새 인생 엄마 다시 살라고 엄마 살려준 거야. 그거는 엄마가 이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재수가 없어서 살아난 게 아니야. 속된 말로. 엄마는 새 인생을 살라고. 신이 정말 있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보고. 그 인간은 왜 벌 안 하나요? 지금은. 정말 신이 있다면 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말로가 안 좋고요. 외롭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절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도. 제가 이런 걸 처음 봐갖고. 네. 그때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랬죠. 그 뭐를 그렇게 지키고 싶으셨냐 그랬는데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며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엄마 평생에 죄송하지만 무슨 너무 아시다시피 뭐 남편 복이 있어서 누구 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그래도 잘 키우셨다 그래. 네, 그렇죠. 그죠? 엄마 인생에서 다 죄송하지만 이런 복 저런 복 다 내 덕도 없고 누구 덕도 없고 다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자식 복은 있으시다 이거야.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조상에서도 없고 신에서 도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키시려고 했다는 거 그거 지키셨다는 거 저는 너무 알아드리고 싶어. 어디 가서 한 푼을 데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내 마음에 꽁꽁 지금 한이 진짜 이렇게 응어리져 있고 이 화병이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풀어야지 엄마가 앞으로 생활하실 때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도 조금 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엄마 지금 여기 이만한 지금 돌아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엄마 뭘 해도 마음도 안 편하고 사실 항상 그 생각이 벌떡벌떡 막 혈압이 올라 죽겠어. 마음도 편하고 진짜 올 때부터 떨렸거든요. 저희도 떨려요. 저희도 떨려요.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정말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